형은 저거 뽑았었잖아요. 이거. 뭘 말고? 몽가니는 2위였어. 이현수 형님 죄송합니다. 2위. 아, 죄송합니다. 그... 아, 네. 근데 뭐 기본적으로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킹력은 있지만 그래도 신이 다 주진 않아. 아, 신이 요거만큼은 공평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우 형이 좀 선수들을 편하게 해주지 않을까. 아... 본인이 규율과 규칙을 잘 안 지켰거든. 어, 나는 잠시만. 어, 이거 잠시만. 마지막에 빵 터지네. 바로 그분이에요. 정말 공중파에서도 모시기 힘들었던 아 레전드. 아 정말 저희도 어렵게 이렇게 김정우 선수를 모시게 됐습니다. 아 형님 감사합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예. 야 아무래도 좀 뼈와 관련된 별명이 좀 많으셨잖아요. 네.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나요? 뭐 사실 뭐 선수 시절에는 좀 제가 마른 거에 대한 좀 컴플렉스가 아, 있어가지고 예. 어, 좀 관심을 싫었는데. 가져주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지만 저는 네. 조금 싫을 수 있죠 네, 당연히 싫었었는데 예. 그것도 관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. 예. 아, 이것도 감사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이제 좋아지더라고요. 2005년 울산 우승을 찍고 그 이후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위건으로도 이적이 될 뻔하다가 실패가 됐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. 이 부분은 좀 사실인가요? 아, 뭐, 영국에 가긴 갔었죠. 아 진짜요? 네, 가긴 갔었는데 오, 대박. 지금 생각해보면은 예. 뭐 정식으로 이렇게 뭔가가 이야기가 오가서 한 거 같진 않고요. 아, 예. 그냥 뭐 테스트식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아, 제가 알기로는 뭐 좀 네. 뭐 이야기가 오갔다라고 알고 갔는데 네.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의 중간에서 테스트... 에이전트가 조금 아니 뭐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느낌을 받기로는 좀 그런 느낌. 2009년 시즌에 또 성남에서 몰리나와 함께 엄청난 활약을 펼치십니다. 그때 기억은 좀 있으신가요? 제가 성남에 2년 계약을 하고 1년을 그렇죠. 뛰고 이제 신태용 감독님이 오셨는데 네. 그때 사실 제가 신태용 감독님을 잘 몰라서 아, 예. 사실 일본을 또 나가고 싶었어요. 아, 근데 감독님께서 네. 어, 저를 뭐 주장을 시켜주시고 아, 엄청 믿음을 주셨어요. 와. 그래서 있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심지어 프리킥 상황인데도 저는 프리킥을 잘 못 차요 사실. 근데 네. 감독님이 저한테 자꾸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오. 연습을 했어요. 네. 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. 아 프리킥은요? 그렇다면 현컴이 판단하는 정우 형님의 프리킥 실력 요거는 겸손이다 아니면 사실 프리킥은 조금 아니긴 아니다. 좀 답변을 현컴. 아니 근데 뭐 기본적으로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킹력은 있지만 그래도 신이 다 주진 않아. 아 신이 요거만큼은 공평했다. 제가 정우 형님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때 당시에 FIFA가 낸 기사가 있어요. FIFA가 월드컵 끝나고 나서 결산 특집 기사를 냈는데 한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선수 3명만 딱 뽑았어요. 박지성, 박주영, 김정우. 최고네. 그 정도로 임팩트가 엄청났거든요. 형님 월드컵 썰도 조금만 풀어주세요. 아니, 근데 거기 이천수는 안 들어갔어요. 일단 FIFA가 뽑기에는 아, FIFA 3명에서 뽑기에는. 박지성, 박주영, 김정우. 철수 형은 저거 뽑았었잖아요. 뭐. 이거. 뭔 말고? 몽가니는 2위였어. 이현수 형님 죄송합니다. 2위. 아, 죄송합니다. 그... 아, 네. 천수 형님 사랑합니다. 메시 공도 여러 번 뺏으셨어요. 아 진짜? 메시 썰 없나요? 메시 썰. 아, 메시는 제가 예. 나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. 예. 따라다녔는데 이제 그럼 제가 메시가 여기 있는 걸 항상 보고 있다가 한 이 정도 이 정도 앞에까지 예. 있어요. 예. 바로 앞에 한 발. 예. 그러면 이제 공이 이렇게 사이드에서 공이 공격하러 가잖아요. 예. 그럼 제가 딱 돌아요. 예. 그럼 제 앞에 있어요. 아 진짜? 아, 그리고 아, 이렇게 서서 앞에 있었는데 돌았는데 또 앞에 아, 있다. 여기다가 이제 뛰려고 이제 그런데 앞에 가고 아. 그 정도로 빠르더라고. 그럼 스페인 썰도 풀어달라고 팬분들이 지금 난리세요. 사실 스페인 그때는 기억이 없어요. 너무 힘들어가지고. 아, 진짜요? 네. 전반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파브레가스랑 네. 와. 그 실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오 말도 안 돼. 파브레가스랑 실바가 있었고요. 네. 근데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다 지쳐갖고 전반전 끝나고 예.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. 교체를 했더라고요. 사비랑 알론소. 오 미쳤다. 네. 와, 기억이 말이 안 나온다. 네. 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기억이 별로 없다. 네. 아니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정신없이 뛰었던 기억밖에 없어. 형컹 이런 레전드를 왜 이제 데리고 왔어? 정우 형이. 너무 숨어 계셔가지고 찾는데 오래 걸렸어요. 진짜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제 계셔가지고 무관만 하시다가 지도자 자격증 딸 때만 집 밖으로 나온다는 이런 거 뭐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 남자들. 네, 아까 보신 알겠지만 이제 K리그 이제 최고 연봉 찍으신 적이 있고 그렇죠. 2012 시즌 전북으로 입단하시면서 10
5억을 찍었어요. 아니 그러니까 병정이 뭐 포카칩 찍고 뭐 할 때 뭐 자기 3억 얘기하더라고. 그거에 다섯 배요? 선수의 성격과 피치 위에서의 스타일이 서로가 상관관계가 있나요? 있는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네. 형님께서 느끼는 네. 생각이 있네요. 형컴이 봤을 때는 어때? 내가 봐도 정호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이제 울산에 있을 때 일본에 전주훈련을 갔어. 상대편 선수가 좀 희한한 애가 하나 있었어. 희한한 애? 어 형님 바로 아시네. 그러니까 막 우리말로 이제 다 까고 다닌다 그랬어. 근데 공이 딱 떴는데 정호영을 딱 깐 거야. 어디를? 허벅지를. 허벅지를 정호영 허벅지를 딱 깠는데 웬만한 선수 같으면은 일어나가지고 진짜 난리 났어. 연습 경기니까. 그렇지. 근데 정우영은 누워있고 그때 유상철 감독님이 날라가서 막 날라 그 한 명을 있잖아. 근데 되게 웃긴 게 있어. 그 일본 선수 한 명을 진짜 우리가 쫓아가면서 배를 때리고 다니는데 일본 동료 선수들이 다 반가워했어. 연습 게임인데? 네, 다 반가워요. 그러니까 그 일본 선수가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도망다니고 우리 막 다 쫓아다니는데 걔 혼자 도망다니는 거예요. 근데 일본 그 동료들은 다 가만히 있고 근데 그 상황이었으면 이제 맞았잖아 내가. 그러면 정우영도 일어나서 합세를 해야 되는데 정우영은 진짜 모션을 안 하고 근데 정우영이 원래 후배들한테 싫은 말 내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게 그거야. 유상철 감독님의 내가 얘기를 했었을 때 성격이 너무 온순하시고 경기장에서 안 그랬지만 선수한테 너무 좋은 말만 하니까 정우영도 이제 그런 감독이 되는 거는 나는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규율과 규칙과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가져가야 되는데 야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우영이 좀 선수들을 편하게 해주지 않을까. 아. 본인이 규율과 규칙을 잘 안 지켰거든. 나는 잠시만 이거 마지막에 빵 터지네. 근데 마지막에 자기도 안 지켜. 무슨 부분이지? 아니 그러면 이제 선수들도 안 지켜도 되는 거니까. 본인이 잘 이렇게 지키는 편은 아니었어서. 아 네 그렇군요. 우리 형컴 실화 토크 나올 때마다 너무 재밌습니다. 너무 재밌다 진짜. 자 그럼 대한민국 최고의 재능은 누구인지 내가 봤을 때 이제 진짜 사기 캐릭이었다. 내가 딱 보면서 그런 선수는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. 천수형밖에 없었어요. 아 이천수. 천수형 2005년대 울산에서 우승할 때 후반기에 들어와서 골 엄청나게 넣고 그때 후반기만 쪘는데 MVP. 맞아. 플레이오프 결승전에서 해트트릭. 와 대박이네. 이거 내가 아는 이천수 맞지? 네. 그거를 보면서 아 이 형님은 진짜 사기 내가 장난으로 뭐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선수로서는 나는 천수형을 최고로 한국에서 그 이제 동시대 했던 분들이 있지만 천수형은 진짜 사기 캐릭이었다. 그러니까 재능이 타고난 거지. 네 그게 진짜로 그런 재능. 프리킥은 제가 조금 더 잘 쳤는데 그러니까 얘가 노력까지만 했으면 리그를 다 씹어먹을 텐데. 근데 천수형이 노력도 안 한 게 아니에요. 아, 그래? 노력하셨어요. 그러니까 프리킥 연습도 그런 되게 많이 스타일이시지 않아? 노력을 많이 하는데 티 안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. 그치. 공부도 진짜 안 보이는 데서는 공 진짜 열심히 하지만 다 보는 데서는 그냥 설라설라 하는 척하는 좀 그런 스타일이시지 않아? 그치. 운동은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그냥 조금 노시는데 그 조금 노는 게 너무 부각되게 노시는 거지. 그러니까 많이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조금 노는 거고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. 야, 중동 왕한테 선물 받으셨다는데 그런 게 그게 샤르자 있을 때 예. 제가 이제 다른 팀을랑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그 팀에 남아달라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다이아몬드 귀걸이랑 목걸이 시가 대충 그래서 정확히 모르겠어요. 그래도 뭐 몇 억은 하겠죠. 아니 몇 억까지는 예 알겠습니다. 제가 볼 때 알아보세요. 몇 억 할 수도 있어요. 네. 가지고 있어요? 와이프가 어디다 숨겨놨어. 그래요? 알아보신 거예요, 그거. 그러니까 얼마인지 알아보고 진짜 얼마인가 좀 알아보신 거. 제가 볼 때 뭐 별거 아니었으면은 지금 뭐. 아니, 내가 볼 때 김정우 선수는 왕이랑만 노나 봐. 대표팀에서도 71경기나 뛰셨잖아요. 네. 사실 엄청난 건데 보통 이 정도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은 적어도 은퇴식이라고 팬분들이 기억할 만한 식을 한다는 말이죠. 근데 형님은 좀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. 요건 좀 사정이 있었나요? 글쎄요, 우선은 제가 해외에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, 예. 그리고 제가 뭐 계속 오랫동안 뛰던 팀들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저를 은퇴시켜줄 그런 곳은 사실 프로팀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, 대신에 대표팀에서는 70경기를 뛰면은 은퇴식을 시켜주더라고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제가 71경기를 뛰어서 제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은퇴식을 할 생각이 있냐라고 지금 이야기가 좀 오고 가는 지금요? 네, 지금 오고 가고 있나요? 가고 있는데 어떻게 확실하진 않고 일단 내일 전화해서 벤서한테 물어봐.
북한 대표 감독이니까 은퇴식 해준 거냐고. 아 오늘 이 명한 형님의 뜬금없는 질문이 아 폭주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형님 좋습니다.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. 다른 것보다 좋다 생각합니다. 아드님께도 좀 특별한 기억이 되지 않을까요?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더 제가 좀 은퇴식을 하고 싶은. 아 실제로도. 네, 원래는 사실 아, 지금 와서 무슨 은퇴식이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. 이제 제 아들이 이제.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네. 유치원에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나 봐요. 아 진짜요? 나올 수도 있다고. 그 유치원 선생님이 TV를 계속 봤대요. 축구를. 그렇죠. 제가 나올 줄 알고. 근데 그게 좀 이야기가 되다가 좀 미뤄진 상태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꼭 해야 되는 건가. 이제 아드님이요. 5살, 6살 되면 이제 기억을 해요. 5살, 6살 되면 자꾸 아버지가 뭐를 하고 있고 그런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또 부모의 역할이니까 좀 그런 거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.